막다른 사막과 검은 황무지 있어요. 사막이 사막도 어려워요. 왜 계속 물 먹여야 돼? 악기? 미안해. 실망했어? 명상도 떨어졌네. 아니 우상? 미안한데 이제 못하겠어. 대체 뭘 생각하는 건지. 주인공도 이제 인성이 좀 나오네요. 힘들어서 그런지. 광신도 또 왔어. 죽어도 자기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여자네. 전 할 수 있어요. 수녀 아델은 전사였지. 전투 수녀였지. 병사 데려갑시다. 투쟁 정신. 좋아. 어? 캠핑 도구. 휴식할 수 있다. 이건 사야겠다. 어? 겁나 비싸네. 불이랑 총이랑 캠핑 도구만 들고 가요. 총은 최악의 상황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볼까? 어? 소녀! 너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온천 휴식 필요 없다. 솔직히 그냥 가자. 나침반이 난리가 났네. 좀 진행을 해야 되나? 너 진급해. 하사됐네. 어? 이럴 줄 알았어. 수녀님, 수녀님 혼자 데빌 메이크라이 하다가 자기가 데빌이 됐네요. 수녀 괴인 됐어요. 우리 팀에 괴인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좋은 건가? 우리 괴인이랑 같이 다녀요? 너무 섬뜩한데? 괴인! 너 집에 가. 왜 우리 따라와? 떠나. 괴인 해고해야 되나? 이거 들고 다닙니까? 괴인? 어? 괴인 왜 공격해? 미친. 보호해야지. 넌 싸워. 근데 어? 근데 미안한데 못 이기겠어. 일단 싸워보자. 총질 하다보면 총 이거 가능할까요? 여기서 총 안 나오면, 여기서 총질 제대로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연거리 달려. 빵. 이제 살았다. 이거 잡을 수 있다. 우리 수녀 잘 만든 수녀 죽이네. 진짜 이건 오 수녀님 생고기. 우리 수녀님이 고기가 됐어요. 모두 안도했어. 사람이야 니네들? 너희 동료가 수녀가 됐고, 아니 수녀가 교인이 돼서 죽였는데 안도했어. 어? 미쳤네. 어쩌지? 아 진짜 다크소울이에요 이거. 포탈이래. 오! 순간이동. 이거 하면 무슨 우주 가더라고요. 우주. 근데 이거 하기엔 피가 중지하고 텐트 사자. 텐트 치자. 그리고 쉬어요. 휴식해. 아 미친 왜 이래. 아 하사님 사치품들에 집착했다. 맘대로 해. 훔칠 거 총밖에 없어. 쉬어. 북소리? 불안했어? 줄진 있나? 어? 아 깜짝이야. 됐다 짐 싸고 가자. 한번 가보자. 뭐 있지 않을까? 어 뭐야 외계인 돌아댕겨. 와 무서워. 거대 개구나. 외계인이 아니라. 와 근데 이건 탐험 다 못하겠다. 환상열석. 정착지 밝혀볼까? 아 여긴 필요 없어. 가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아이고 호텔 떠나고
위로 좀 가봅시다. 아, 하이에나 따라와. 아이고. 좀비 피그미 있는데? 솔직히 2판 4판인데 그냥 죽여버려요? 야, 멈춰. 아, 공포 게임이에요, 완전. 오오오! 쇼. 제발. 아, 왜? 화사 시어도 3관왕 됐어요. 상처 감염, 도벽, 좀비화. 죽을 일만 남았네요. 죽일까요, 그냥? 머물자. 거래. 못해. 앞에서 노숙하자. 여긴 불가능해? 나도 그래. 아니. 좀비 피그미 제발 저리 가. 따라오네? 끔찍한 놈. 아, 멈춰. 해시도 괴인 됐어요. 화사 시어도 엘시포드 카 괴인 됐어. 너 꺼져. 너 해고. 짱 웃기네. 나는 괴인과 갈라서는 걸 정말 현명한 일인 줄 생각했다. 괴물에게 소리를 질러볼까 생각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 안녕. 나 이제 혼자. 야, 해고 안 되네. 당나귀 죽였대요. 아, 당나귀 먹었네요. 야, 꽉. 아, 왜 자꾸 따라와? 너뭐 있어? 약간 좀 감동적인 건가? 괴인이 돼서도 날 잊지 못해? 생고기? 먹어. 먹어. 가지, 떠나지도 않으면서. 죽겠습니다. 괴인 먹었어? 히니시여, 모든 생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이 가진 가장 고귀한 덕목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맛있었다. 먹었네, 괴인을.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구나. 그리고 주인공, 넌 총이 있는데 이게 쓸 곳은 이제 한 곳밖에 없어. 아, 좀비 피그미 쫓아오는 거 봐.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가요? 아, 제발. 너 혼자 남았어, 주인공. 이대로 끝내지 않으면 이거 쉬면 괜히 놀 텐데. 아, 왔다. 캠프 들어가자. 쉬자. 환각 냈네. 우리 좀비 피그미랑 같이 쉬고 있는 걸까요? 같이 있는데? 4일을? 아, 캠프 읽기 싫어. 캠프 못 잃어. 아, 그만해. 세 명이 쫓아왔어요. 진짜 이번에 끝못 내면 저 죽어요.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엔딩 아닐까요, 지금?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데. 아, 북은 무서워졌어요. 죽었어. 이것은 나의 유언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읽는다면 명심하길 바란다. 이 장소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무자비하게 드러내주고, 그건 죽음이다. 고대신들이 내 원죄를 받기 전에 죽음이 데려다 주길 바랄 뿐이다. 죽기 직전까지 말은 참 멋지네요. 아, 여기였어? 이걸 어떻게 찾아가?